한국 그러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고 너무 애착이 가서 뭔가 정적이고 고요하고 네. 엄청나게 활기찬 생동감 있는 이런 표현들 이 발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오 이게 정말 아쉽다. 안녕하세요. 서 작가님과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재미있는 불교 미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그 불교 조각가예요. 불교 조각가는 하는 일이 그 절에서 필요로 하는 조각상들을 조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하고 그 외에 절에 있는 모든 조각들을 다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궁금한 점들 있으면 좀 질문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앞으로 이런 설명들 해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대답을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작품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작품인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이 작품은 6보 83호 네.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입니다.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저희 정말 많이 보던 정말 네. 친숙한 네, 작품인데요. 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되게 힘든데 네. 이 작품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이 작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한국 그러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연상을 하는 정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이 그 재료는 금동이고 그리고 도상은 미륵보살이에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는 이제 반가부좌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결가부좌는 양발을 다 이렇게 꼬고 있는 거고 한 발은 내리고 한 발 올린 거는 반가부좌라고 해요. 그 반가부좌에 사유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기억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금동으로 만들어졌고 네. 미륵보살님이고 네. 뒤에 반가부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 반가사유상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 지난 시간에 이름 짓는 순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순서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처음엔 재료, 그리고 두 번째는 도상, 그리고 세 번째는 앉아있는 자세. 이런 앉아있거나 서있는 그런 형태적인 자세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고 있어요. 네, 네, 저번 첫 번째 작품이랑 되게 네. 이름의 맥락에서 같은 게 느껴질 수 있는 오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네. 두 번째 작품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네, 그 선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불교가 유입된 데가 고구려라 그 선정했다고 그렇게 선정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불상은 이 작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불교 미술을 공부하고 하던 시기에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연구를 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너무 애착이 가서 두 번째로 제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시는 작품이라서 맞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된 건가요? 너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선정이 된 거예요. 다른 이유보다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작품은 신라시대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출토가 어디에서 됐던가 그게 정확하게 나왔었는데 이 작품은 어디에서 출토됐는가 하는 거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7세기 작품의 신라 거다 하는 신라 작품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그 지금 신라 지역에 있던 경북 지역에 이런 방가사유상과 유사한 형태의 작품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봐서 이런 부분적인 설명 잠깐 드리면요. 이렇게 상체를 다 벗고
있어요. 그리고 네. 위에는 이런 간단한 모양의 이런 관을 쓰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요 목걸이를 이렇게 두르고 계시죠. 네. 그리고 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있죠. 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던 발바닥 연꽃.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네, 네. 이게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보살님 아니면 부처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륵 보살이기 때문에 발바닥에 연꽃이 있습니다. 부살님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요 옆에 보면은 요런 거 신라 유물 중에 곡 요런 허리 장식에 이렇게 띠에 곡 옥을 가공해서 이렇게 메고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런 형태들이 보이고 있어요. 네. 예. 그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이 종 모양의 의자에 앉아 있고 요런 부분들도 다 이 옷의 그 한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경북 지역에 유사 작품이 많이 발굴되는 걸 봐서 신라 네. 지역에서 7세기 정도에 네네. 발굴된 작품이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치마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 엄청나게 활기찬 그런 형태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바지의 바깥 이 치마의 바깥 주름이 크게 이쪽을 휘감고 있고 그리고 그 안 주름이 잘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주름이 방향을 바꿔서 아래쪽으로 힘있게 쭉쭉쭉 내려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뭐 가로 짧게 세로 이런 형태로 옷주름들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서로 이렇게 이 방향과 이 방향을 요 사이에 있는 게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크기도 크고 작고 길고 넓이도 넓고 좁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거의 이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수작이에요. 다른 데에서는 이런 형태들이 잘 안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보통 보면은 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동감 있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네. 그런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잘 이루어져요. 이 옷주름들이 전반적으로는 왔다 갔다인데 이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똑같은 형태를 가지지 않아. 요거는 조금 길고 요거는 좀 짧고 많이 겹치고 적게 겹치고 하면서 너무나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활기차고 하나하나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이 입체감도 굉장히 살아있고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옷주름 처리 같은 것들은 있는 듯 없는 듯하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슥 넘어가는 그런 표현들이 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이 몸과 잘 어울리게 만들어주죠. 이게 이거랑 바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그 이런 무릎 같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밀어놓고 이런 데서는 잔잔하게 가고 이런 거를 우리는 그 조형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대비라는 거를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면적의 대비가 면적의 대비는 면적 위에 어떤 크고 작음을 큰 거 옆에 작은 걸 붙여서 서로 간에 더 크게 보이고 더 작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러면서 더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그런 표현들을 이 조각이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옷주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반복적인 옷주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쑥 흘러갈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들을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이 참고를 했어요. 아 여기서는 길게 뽑으면 그 옆에는 짧게 가야 되겠구나. 짧은 거 옆에는 또 넓은 거 뭐 좁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배치를 시키면서 집중과 분산 네. 이런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에 그런 게 자세히 보면 다 숨어 있어요. 아 이런 치마 주름 모양 하나하나 이 네네. 반복되지 않는 이 치마 주름의 모양에도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게 이 작품의 활발하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불어넣었다는 그렇죠. 말씀을 이게 사유라는 게 어때요? 어떤 느낌이에요? 사유 뭔가 정적이고 네. 고요하고 막 그렇죠. 그런 거를 이쪽에서 너무 잘 살리고 있잖아요. 잘 살리고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쭉 내려와 버리면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에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이 심심하지 않게 상호에 집중해서 볼 때는 너무나 고요한 느낌 그 나도 이걸 보고 있으면 그냥 다 그 산매에 들 수 있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쪽에서는 정말 우리 마음을 되게 좀 재미있게 만들어주죠. 네. 이런 다양함이 사람들한테 그런 다양성을 네. 활발함과 생동감을 느낄 수 네.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일반적으로 가장 좀 이 작품에서 사람들이 유명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 손끝입니다. 손끝 이런 자리들이 네. 그 고요함 속에서도 약간 꼼지락하는 그런 느낌들을 요 안에 싹 넣어가지고 진짜 생명력이 있는 요 발가락 보세요. 네. 다 똑바로 있는데 하나만 여기로 탁 찢겨져 있죠. 오,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작가가 이렇게 이걸 제작할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고 난 정말 이런 고요함 속에 이런 자유로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게 우리 불상 만들고 할 때는 불상을 조성할 때는 이렇게 막 까불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그 고요하고 묵직한 속에 항상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든 한번 찾아서 넣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잘 됐어요. 이런 섬세한 손 모양, 발끝에 네. 이런 하나만 삐적 나와 있는 모양을 보고 네. 작가님의 그런 재미난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이 불상에서 손, 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잘 됐다 그랬잖아요. 네. 이 손 몇 개? 두 개. 발 몇 개? 두 개. 네. 오른손, 왼손 보면은 느낌이 비슷해요. 네. 근데 이 왼발과 오른발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오, 그러네요. 이거 보면 제가 아까 막 꼼지락하고 발가락 하나만 탁 꺾어놓고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이거는 뭉퉁하게 되어 있어요. 네모 번듯하게 무슨 오리발처럼 이렇게 생겼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그래. 이거 만든 사람이 이거 만들었다고 상상을 못해. 이거 이래 만들던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 이거 외형상 봐도 딱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엑스레이 촬영을 딱 해보니까 여기에서 요렇게가 딱 단절이 돼 있어요.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한 몸이 아니에요. 두 개가 여기에 껴져서 붙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자세히 보면 요 앞부분 여기서부터 나오는 요 앞부분의 연꽃과 요 뒷부분의 연꽃이 모양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요 앞에 있는 연꽃들은 여기 하나하나가 볼록볼록하게 양이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잡혀 있는데 뒷부분은 좀 단순하게 잡혀 있어요. 단순하게 잡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따로 제작이 돼서 붙었다는 거를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 근데 이런 흔적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 흉터라면 흉터지 이게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완벽함이 여기에서 요거는 어떻게 이거 만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진짜 궁금해요. 이런 형태로 떡 남아 있으니까 나는 보면서 이게 정말 아쉽다.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이 발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참 지금까지도 아쉽습니다. 네. 이 작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네요. 네. 하여튼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작품은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작가님의 가장 좋아하는 작품, 애정하는 작품 맞습니다. 거군요. 네. 관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볼록해져서 이런 내려오는 이런 선들이 어딘가 모를 어떤 긴장감, 이런 입체감도 굉장히 살아있고요.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네. 더 좋아.